말야 너의 하얀 웃음이 자꾸만 기억나 바보처럼 웃게 돼. 다들 그 애기야 가자 아시죠? 네, 애기야 가자 하면은 따다다다다다 이거 아시잖아요. 자동 재생되는 그 노래. 근데 그거를 조금 분위기를 많이 바꿨어요. 목소리에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올 피아노 반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곡이랑 되게 다를 거예요, 분위기는. 그래서 조금 유주 스타일로 조금 불렀다 해야 되나? 자꾸 커져가는 너를 지워버리는 컨셉 피아니스트. 제가 아까 편곡 컨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쳐주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뭔가 멋질 것 같아서. 이 곡이 슬픔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피아노 한 대로 일단 시작하면서 좀 더 선율적인 거를 많이 살려봤어요. 가면 갈수록 고조되는 느낌을 많이 곡에 넣어봤어요. 더 감정선이 살 수 있게.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완전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정해주신 규칙이 금요일에만 컴퓨터를 할 수 있게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저 매주 금요일에만 제가 싸이월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밀린 메시지와 밀린 방명록을 좀 와르르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금요일에만 제가 싸이월드를 했어가지고 제일 오래 했던 BGM은 아이유 선배님의 혼자 있는 방이거든요. 혼자 있는 방 아무도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오래 했었고 그거 말고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 곡을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싸이월드는 진짜 추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너의 눈빛 속에서 나 아닌 누군가를 볼 때면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어떻게 보셨나요? 나의 상처받은 가슴이 소파에 누워서 노래를 하고 있는 저예요. 이제 싸이월드 촬영이 끝났고 저는 틱톡 의상으로 변신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녀올게요. 뭔가 아까보다 깜깜해졌어요. 그쵸. 미드나이트에 놀러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홈파티가 너무 파티.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네, 싸이월드 플러스 미드나잇 챌린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늘이